전영혁의 음악 세계입니다.
흩어진 그림자들 모두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어두운 정오의 숲속으로 이따금 나는 한 개의 짧은 그림자가 되어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쉽게 조용해지는 나의 빈 손바닥 위에 가을은 둥글고 단단한 공기를 쥐어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잠깐 동안 그것을 만져볼 뿐이다. 나무들은 언제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작은 이파리들을 떨구지만 나의 희망은 이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어두워지면 모든 추억들은 갑자기 거칠어진다. 내 뒤에 있는 캄캄하고 필연적인 힘들에 쫓기며 나는 내 침묵의 심지를 조금 낮춘다. 공중의 나뭇잎 수효만큼 검은 옷을 입은 햇빛들 속에서 나는 곰곰이 내 어두움을 생각한다. 어디선가 길다란 연기들이 날아와 희미한 언덕을 만든다. 빠짐없이 되살아나는 내 젊은 날의 저녁들 때문이다. 한때 절망이 내 삶의 전부였던 적이 있었다. 그 절망의 내용조차 잊어버린 지금 나는 내 삶의 일부분도 알지 못한다. 이미 대지의 맛에 익숙해진 나뭇잎들은 내 초라한 위기의 발목 근처로 어지럽게 떨어진다. 그리운 생각들이란 얼마나 죽음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나 내 사랑하는 10월의 숲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촛불은 이미 없어지고 하얗고 딱딱한 옷을 입은 빈 병만 우두커니 나를 쳐다본다.
엘렌 웨드가드의 보컬, 루네 클라게그의 피아노 듀엣으로 전해드린 I Will Wait For You. 박미영 애청자께서 영환형 생일 축하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생일 축하드리면서 띄워드렸던 곡이었습니다. 기형도의 시 10월, 최영님, 최복은 두 애청자께 전해드렸던 에드바르드 안톤센의 King for a Day였습니다.
grieve direct to trespass upon my territory and trouble my sleep. This I cannot tolerate. So prepare me to die. Thank you.
김광호 애청자께서 청해 주셨던 젤더스의 The Travel Through the Forest였습니다. 你也
이현정 애청자께서 청해 주셨던 매튜 피셔의 Journey's End였습니다. 실황 앨범 특선 시간입니다. Dream Theater와 Queensrÿche의 새로운 실황 앨범을 묶었습니다.
드림세러의 Beyond This Life, 퀸스라이크의 The Lady of Black과 Take Hold of the Flame을 띄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세계 프로듀서 서정엽, 디스크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